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간사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80만 명 이상의 권리당원 선거와 600명 이상의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를 거쳐 치열하고 투명한 경선을 뚫고 전문가로서 비례대표 의원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입니다. 한국의 정치사는 부정선거와의 투쟁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탄압받고 싸우고 죽어갔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하되 협잡을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왔고,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처절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친 역사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직선제는 4.19 혁명, 5.18 광주 항쟁 등을 거쳐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위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과 그 반작용으로 인한 후퇴도 거치면서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높은 정치적 각성과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고, 선거제도에서는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황한 선거구제 논의가 실상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여야 다수 정당이 나눠먹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검토와 함께 선거제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겨우 0.7%인 24만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검사 독재로 1년 만에 국격은 추락했고, 경제사회 외교 할 것 없이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미 실종되었고, 협치를 해야 할 거대 야당과의 영수회담은커녕 야당 대표 때려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대통령이 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야당에 대한 분열책동이 아닌가 세간의 우려가 큽니다. 해방 후 우리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된 것은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한 폭압적 독재가 극에 달했던 양경숙 군사 쿠데타 세력인 양경숙 의원님, 박정희 유신 정권의 선거구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 양민을 학살하고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1973년 박정희 유신 정권부터 1985년 전두환 파쇼 정권까지 중선거구제로 네 차례 총선을 치렀지만, 그 특징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유정의 의원이나 의원으로 채우거나 비례대표 의석 전체의 3분의 1을 제1당이 무조건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전신인 군사 쿠데타 독재 정권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여당 독식이라는 구조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기치로 싸웠던 87년 6월 항쟁은 이러한 중선거구제에 사망선고를 내렸고, 민주화 투쟁의 대결실인 소선거구제 또한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교안보 참사에 공포정치가 횡행하고,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전쟁 위협까지 겹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인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제가 어떻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토론을 하면서도 국회 전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제 개편 논의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저는 선거의 기능이 심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의 명료성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했거나 앞으로 잘할 것으로 보이는 쪽은 이기고 못했거나 잘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쪽은 심판받고 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행 구도에서는 지역구도의 문제를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당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각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의석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결과를 보면 기득권 여야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가 자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면 정치 발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일본 세습 정치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비례대표직은 유지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선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성 의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큰 진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과 나라 살림 등 그 어느 곳 하나 국민들과 밀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타당한 근거와 제시와 토론도 없이 국민 여론에 기대거나 떠보듯이 의원 적수를 고무줄처럼 현재 위중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거전의 괴편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각 정당이 당론으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